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전일에 이어서 유나이티드 제약, 코드번호는 033270입니다. 현재 시각 3월 25일 11시 21분을 지나고 있고요. 전일에 이어서 리뷰를 진행하게 될것 같은데, 어제 영상에서 한 분께서 이제 따뜻한 겨울 아재님께서 오늘 다시 복귀를 해보니까 주포 입장에서 5월 신청, 네, 물음표, 5월, 장난해, 4월도 아니고 5월, 나 그냥 팔어. 현금 만들어서 4월 말에 다시 들어가, 이랬을 것 같아요. 기회 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주포 입장에서 굳이 신용 쓰고 들어온 개미들 데리고 갈 필요를 못 느낄 듯 해요. 단 성공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크게 상승할 듯 합니다. 네,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네. 그것에 대해서 제 관점을 설명을 좀 드리게 되면은, 일단, 글쎄요. 주포 입장에서는 다알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뉴스를 주포가 보고 나서, 뭐, 장난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보다는, 미리 다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포 정도면은 정보력이 당연히 더 좋을 수밖에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흐름 자체는 미리 계획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지금 유나이티드 제약이 이제 가격 조정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고, 가격 조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냥 기간 조정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 기간 조정을 어떻게 이제 마무리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방향성을 조만간 이제 보여줄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방향성에 대해서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주포 입장에서는 이거 지금 나와 있는 소식 같은 경우에는 나와 있는 소식 같은 경우에는 주포 입장에서는 뭐 며칠 전이 되었든 몇주 전이 되었든 계획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모르는 앞으로 뭐 며칠 뒤에 아니면 몇주 뒤에 나올 소식도 주포는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차트의 흐름을 만들어 간다거나 아니면은 의도적으로 어떤 흐름을 만들어 갈 거라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죠. 네, 근데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저도 알수 없고 그다음에 여러분들도 알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략적으로 이제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추적을 하는 것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근데 뭐, 만약에 뉴스가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라고 했을 때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너무 늦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부터 미리미리, 이런 시나리오가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시나리오가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떤 뉴스가 나올 수도 있다. 근데 흐름에 있어서 사람들의 심리까지도 이제 조금 예측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일주일 앞, 뭐한달 앞을 예상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며칠 정도만 예상을 해도, 아니면은 몇 분, 솔직히 말해서, 매매를 할 때는 몇 분, 1분, 아니면 몇 초만 예상을 해도, 실제 수익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그나마 이제,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흐름이라는 게 발생이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예상은 가능했어요. 왜냐면은, 변동성이 크지가 않다라는 게 특징이잖아요, 요즘에. 네, 흐름을 보게 되면은, 변동성이 그렇게 강한 것 같지만 예전에 비해서 변동성이 강하진 않단 말이에요. 변동성이 강하다는 거는 이 구간에서 변동성이 강했고 또 하락하는 데 있어서 변동성이 강하던 시절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변동성이 줄어든 상황에서 네, 여태보다는 확실히 많이 줄어들었죠. 물론 이 하락 자체가 변동성은 크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변동성은 줄어들었다라는 관점에서 그런 변동성이 줄어들었을 때는 어떤 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실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걸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실효자 임상시험의 채비라는 뉴스가 나왔었는데 한번 읽어보게 되면은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로 개발 중인 UR-003의 항바이러스 동물 효력 시험을 마치며 이상 임상시험 진입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그래서 오는 5월 식약처에서 이상 IND 임상시험 계획을 신청할 계획이고, 지난 23일 코로나 치료제로 개발 중인 UR-003의 항바이러스 동물 효력 시험의 결과를 발표를 했죠.
그래서 UR030은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이 지난 7년간 천식 치료제로 개발하던 계량신약 후보 물질이다. 근데 지난해 UR030을 코로나 치료제로 개발한다는 목표를 밝혔는데, 같은 해 9월 식약처에 이상 임상시험 계획을 제출했지만, 심사 과정에서 코로나 감염된 동물 효력 시험 자료 제출을 요청을 받았었다. 근데 실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10월 달에 이제 폭락을 한번 했었죠. 그러고 나서, 좀 약간 이게 미뤄졌다? 연장이 되었다. 그러니까 일 처리 같은 경우에는 살짝 늦어요. 살짝 늦어요. 시장이, 그러니까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좀 약간 답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은 햄스터 대상으로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뭐 최근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었고요. 지난 2월에는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진이 코로나 환자 146명을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한 결과 이 물질이 입원율을 크게 낮추는 중성 대사늘 효과를 지닌다라고 발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응급치료를 받거나 입원할 위험이 90% 감소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니까 유의미한 결과를 가졌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국내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 관계자는 국내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와 흡입 연구 인프라를 동시에 갖춘 기관이 전무한 상황에서 식약처 보안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국내 각 분야의 저명한 교수진들과 협업 진행, 그리고 시험 설계 과정에서 예정보다 일정이 늦어졌지만 코로나 유행의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연구한 결과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현재 흡입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유나이티드 제약, 그 다음에 신테카 바이오, 이 정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죠. 네. 그리고, 네, 일상은 완료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상에서 코로나 환자의 호흡곤란 증상 개선을 입증해 조건부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최근 유행하고 있는 영국과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추가 시험도 나설 예정이다. 근데 오늘 미 증시가 좀 많이 떨어졌죠. 근데 그 이유 바탕에는 이제 조금 기술주들을 조금 그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분을 선임을 했었는데 조금 기술주들을 좀 규제하시는 인사라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 그거였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럽에서 유행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에 또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감. 이두 가지가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지는 좀더 추적을 해봐야 되는데, 분명히 만약에 정말 영향을 크게 미칠 거다라고 하면은 좀 분위기가 형성이 되겠죠. 변이 바이러스. 아마 유나이티드 제약이 만약에 횡보를 계속해서 한다라고 하면은, 횡보? 그러니까 옆으로 긴다라고 하면은 어떤 소식을 기다린다라거나 그런 의도적인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것만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이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진짜 또 이런 뉴스도 하나 나왔어요.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유나이티드 제약이 26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사업 목적의 엔젤 투자 및 사업 인큐베이팅을 이제 추가하는 안건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바이오 벤처를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연구 개발에 필요한 자금도 마련해 주겠다는 것인데, 그 대가로 유나이티드 제약은 해당 회사의 주식을 일부 받는다. 그래서 회사 관계자는 유나이티드 제약은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고 벤처 기업은 동국적을 돌고 R&D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윈윈이 되는 모델이라고 말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주목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서 어떤 게뭐 하나가 걸려서 대박이 터트려지면은 그것에 대한 지분 부각 이런 뉴스도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추후에,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네, 이런 점은 괜찮죠. 네.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는 실제 이제 유나이티드 제약이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다른 실제 돈을 못 벌고 있다라고 하면은 투자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제약도 여기 이런 데 이제 베팅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투자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지금 어느 정도 이런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무 건전성은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 역시도. 그다음에 흐름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하게 볼 내용이 없어요.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하단 구간이 지켜주느냐, 오늘 양봉이 나오는 흐름, 네, 양봉이 나오는 거는 시장이 출렁임에도 불구하고 양봉이 나오는 흐름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단 구간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하단 구간은 여기, 상단 구간은 여기라고 했죠. 그러니까 선형 눈금보다는 여러분들 로그 눈금을 항상 참고를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은
로그는 꿈에서 돌파가 나온다는 거는 그래도 의미 부여가 좀더 확실히 좀 제공이 될수 있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 같은 경우에는 로그는 꿈을 좀더더 많이 신경 씁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국내의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그래도 해외나 아니면은 아니 외국인들이나 기관 쪽 투자자들이 로그는 꿈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신뢰도를 가지고 볼수 있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단순하게 보게 되면은 특별히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냥 횡보, 네, 횡보하는 흐름으로써 조금 인지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네. 이 그림이 이런 식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 저는 지켜보는 경향이 있어요. 네. 물론 이런 구간들은 눈에 보인,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 눈에 보였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진짜 이런 구간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시는 게 맞아요, 아직까지는요. 그다음에 만약 이탈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맞게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만약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냥 횡보하는 그림을 조금 상상해봐도 괜찮다라는 관점이고, 이평선들은 뭐 수렴이 계속해서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위아래로 조금씩 변동성을 더 줄여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유나이티드 제약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게 될것 같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고요.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3월 19일, 3월 18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 40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9시가 되면요. 종목 추천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투비소프트 현재가 22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2265원, 손절가 210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종목이 나왔고요. 진양산업, GN, GL팜텍 이런 식으로 종목이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